네, 인천대학교 정보통신학과에 재학 중인 신선호입니다. 한국사 자격증이 여러 공기관에 취직할 때 가산점을 받아 다른 경쟁 취준생보다 입사할 때더 유리하기 때문에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합격까지는 3개월이 걸렸고요. 특히 어려웠던 문제는 조약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어떤 조약인지 그리고 이 조약이 의미가 갖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약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암기를 해야 하고 유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약 내용을 한 번에 다 외우지 않고 틈틈이 책을 들여봐 조약의 알맹이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암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 하나를 뽑자면 흐름과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건의 맥락과 흐름만 이해해도 역사가 이해가 되어 암기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사료만으로 시대와 사건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번은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원산, 부산, 인천 등세 지역의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1번은 인천은 정치, 원산은 외교, 부산은 경제 등 각각의 이유로 개항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이 개항이 된 이유를 살펴보고 흐름을 살펴보면 그 당시 개항된 지역은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암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문제에 나오는 사료에 부산의 개항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흐름을 안다면 즉각즉각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급수로 합격한다는 것은 즉 고득점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교재를 틈틈이 살펴보고 모르는 내용이 있는 교재의 페이지를 포스트잇에 적어 벽에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가 모르는 내용을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역사 분을 외우기 어려워했는데요. 전 지역사 내용이 있는 페이지를 포스트잇에 적고 한국사를 공부할 때마다 포스트잇에 적혀있는 페이지를 펴 지역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노트는 따로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교재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 굳이 노트에 내용 정리를 안 해도 됐기 때문입니다. 아는 내용은 틀리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획득한다는 식으로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시험도 그런 마인드로 풀어봤기 때문에 V3자리라는 고득점을 획득해 항사 1급이라는 높은 급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강을 보면서 독학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고 강의에서 개념의 지역적인 내용을 세세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강을 볼때 팁을 주자면 자신이 아는 내용이고 그 부분에서 문제를 맞춘다면 그 부분을 2배속으로 강의를 듣고 완전 모르겠고 아는 내용이어도 계속 틀린다면 1배속으로 이해가 될지 천천히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사는 꾸준하고 천천히 계단 오르듯이 준비해야 시험에서 어떤 변수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합격합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시험에 임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